MBS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9월 16일 목요일 낮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한국을 빛낸 인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학우 여러분. 한국을 빛낸 인물의 아나운서 양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보실 인물은 그룹 방탄소년단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발매한 곡들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 많은 사랑을 받고 한국을 널리 알린 인물이라고 알려지기까지 방탄소년단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노래로 들어보고 그들의 추구하는 음악도 들어볼게요. 먼저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한 그룹인데요. 이때 발매한 앨범 Too Cool for School은 10대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본인들의 미래와 꿈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것을 컨셉으로 했는데요. 이 앨범을 가지고 방탄소년단은 그해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에도 앨범을 꾸준하게 발매하며 상남자, 덴젤 등으로 방탄소년단은 대중들의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로 방탄소년단은 첫 1위를 달성하게 되었죠. 차라리 헤어지자고 해줘.
이후 발매된 화양연화 영 포레버의 수록곡 Save Me와 불타오른 애는 앨범 화양연화 시리즈의 정점을 찍는 곡이 되었죠. 10대에서 성장해 유혹을 마주한 청년의 컨셉을 가진 앨범 윙스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곡인데요. 또 방탄소년단 멤버 모두의 솔로곡이 담긴 첫 앨범으로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방탄소년단은 스페셜 앨범으로 You Never Walk Alone 발매했는데요. 그중 수록곡 봄날, Not Today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색깔을 보여주는 곡이었습니다. You Never Walk Alone 발매한 그해 앨범 Love Yourself Sing 헐이 발매되었는데요. 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컨셉인 것에 맞게 타이틀곡 DNA는 청춘의 풋풋하고 패기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또 유튜브나 빌보드에서 방탄소년단이 여러 기록을 세우게 되는 곡이 되었죠. 이후 방탄소년단은 Love Yourself, Key, Wonder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브 유어셀프 기 원더에 이어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를 발매했는데요. 이 앨범에서는 이별을 마주한 소년들의 아픔을 담아냈습니다. 타이틀곡의 페이크 러브는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깨닫는 내용에 중점을 맞추고 있죠. 이 곡으로 방탄소년단은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으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또 처음으로 빌보드 탑 200에서 1위를 하게 되었죠. 변하지는다고 just one more time. 넌 내게 이 세계의 전부 같아. 더 세게 아프게 날 꽉 껴안아. We can have something and you can make it nothing. 잊지 않아도 쓰면 해 너네. 하루 하루 네가 바다인 것만 몰랐을까.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 I'll be your 말 치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 그러니 take my hand right now. 이런 내가 믿기지 않아. 속으로 나 숨질 보는 더 말을 수던 그 말. 그대는 날 떠나지 마. You got a best on me. You got a best on me. 꿈인지 현실인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지. 그저 네가 내게 돼 있다는 게. This 하루 You got the best of me. 누구도 몰라 but I know me. 내 최고의 주인인 girl. You got the best of me.
Love Yourself의 마지막 시리즈는 Love Yourself 결 Answer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앨범은 다양한 수록곡을 포함해 Love Yourself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 있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Love Yourself는 기, 승, 전, 결에 따라 발매되었는데요. Love Yourself 기 원달 영상과 Love Yourself 승 펄의 앨범은 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노래했다면 Love Yourself 전 티얼은 가면을 쓴 사랑의 끝, 즉 가짜 사랑 그 중에서도 이별을 마주한 소년들의 아픔을 노래했죠. 마지막으로 Love Yourself 결 앤설은 가면을 벗고 진실된 나 자신과 마주하며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임을 노래하며 하나의 시리즈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유니세프와 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이 캠페인을 계기로 이들은 UN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자 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으며 실제로 많은 화제가 되었죠. 2019년은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시상자로 초청되었는데요. 이후 Web of the Soul, 페르소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작고 소박한 사랑의 즐거움을 노래하는데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사소한 일상과 행복을 알아가는 작은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희가 심사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Yeah, you make it me your boy with love.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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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my, my. You got me high so fast. 내 잠
나에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hawk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Map of the Soul, 페르소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잘 듣고 오셨나요?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 목소리 사이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진 않으셨나요? 네,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여성의 목소리는 여러분도 지나가며 한 번쯤은 들어본 체이스 모커스의 곡 클로서를 피처링에 참여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가수 할시입니다. 실제로 할시는 방탄소년단의 단독 콘서트에 같이 무대를 하기도 하고 서로의 앨범을 응원해주기도 하는 등 두 아티스트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방탄소년단은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월드투어 중 유럽 투어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2020년 방탄소년단은 블랙스완, 온이 포함된 Map of the Soul 7 발매 후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스페셜 음반 B, 디지털 싱글 앨범 버터, 퍼미션 투 댄스를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팬 아미와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미를 위한 팬송도 꾸준하게 만들며 아미에 대한 애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방탄소년단이 아미를 위해 만든 팬송 둘, 셋 들어볼까요? 괜찮아 자 한 둘 셋 하면 잊혀 슬픈 기억 못 지워
오늘은 한국을 빛낸 인물 이화로 방탄소년단을 만나봤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만드는 방탄소년단의 곡들, 의미를 알고 들으면 더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한국을 빛낸 인물 3화에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 박남경, 기술 장수아, 아나운서 양진호였습니다. MG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MBS